이제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아니 어떡할 거냐고. 이거 뭘 어떻게 해? 뭐로 사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 뭐 나한테 물어.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노래 잘하는데 왜? 일단 네가 그러고 하고 싶다며. 굿? 아니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 지금 이거. 아니 다만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무대 내려오면 끝. So easy.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야, 어떡할 거냐고, 이씨. 그러면은 내가 진짜 괜찮은 그리고 득음을 할수 있는 선생님 한 명만 소개시켜 줄게. 딱한 명.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아, 뭐 그러면 저 승일님 별로야? 아, 별로구나. 아, 별로라고 한 거구나. 형, 그치? 진짜 오늘 미친 사람인가? 아이씨. 아니 촬영인데 이렇게 뭐야? 오오오 아니 어디 가는 건데요? 지금 또 어디 그냥 피디가 어디 떨궈가지고 또 노래 부르게 시킨 거 아니야? 헐 아니 진짜로 납치하네. 진짜 납치잖아. 아이고 아이 씨발 씨발 진짜 깜짝이야. 납치 이 씨발 가짜로 납치하겠냐? 아니 어? 아이 진짜 어? 뭐 소리 들려? 경찰 같은데? 야 이거 내려주세요. 알아서 내리는 건 뭐야? 아, 어떻게 내려요? 아, 일단 손을 오른쪽으로 해야 될거 아이 씨발 내 주장도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아 왼쪽으로 우리나라는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내려야 안전하다고. 눈이 안 보이잖아. 우측으로 내려야 된다고. 아뭐 레이디 퍼스트야. 아 씨. 아니 아이 레이디 씨발 왼쪽으로 퍼스트가 아니라 안전상으로. 어딨어? 아니 얘는 뭐 차를 존나 많이 몰았던 거. 아니 눈꼬리도 못 찾아. 눈꼬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지. 아니 없어 손잡이가. 아 여깄다. 그래 먼저 가라. 아 근데 앞에가 안 보여서. 아니 하려고 이렇게 뭐야. 가잔다고. 아니 나 무서운데. 어어어어 왜? 어, 아나 무서워. 시끄러. 아야야야 지금 귀에 벌 날라다녔다니까 뭔 소리야. 아 무서운 거 하지 마. 자, 이렇게 잘라드릴 건데요. 자, 자르시면 안대를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뭐야, 왜 나만 안 풀어줘? 야, 다 어디 갔어? 야, 못생기네. 아야, 어디 갔어? 아니,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게. 둘이 먼저 가놓고 아무도 저를 안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불렀는데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 찾아가지고. 아니 나 벽이랑 부딪혔다니까. 어? 두 분은 그래도 알아서 잘 오시던데. 야 한통속이야 피디도 그냥. 어? 공연장인가 봐. 사람 소리가 들려. 이거 계속 직진하는 게 맞는 거야? 아, 정말.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어? 못한 애들은 이유가 있어. 어디 갔어요? 뭐야, 여기? 다 어디 갔냐고? 좀 빨리 데리고 오자. 오빠 안경도 썼는데 왜 앞을 못 봐? 야, 뭐 하고 있어? 오빠, 벗겨줄게, 벗겨줄게. 뭐야? 아니 공연장 아니었어? 왜 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허허.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기생들이 안 오는 것이냐? 와. 아, 나 뭔가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여봐라! 들어오지 않고 못 들어가느냐! 어? 나 무서워! 아, 저 무서워요! 조현웅 님이 아니야? 조현웅 님? 레인보우?
빨리 들어오거라. 아니 조현웅님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이쪽으로 오거라. 왜 왜 반말이야 이렇게... 씨. 이렇게 대책 없이 이쪽으로요? 니 놈들. 어머 말하는 거 봐. 너 몇 살이야? 야. 기생을 불렀거늘. 기... 이 차림새는 무엇이냐? 우리 기생이야? 기생이 뭐야? 기생충? 기생이란 어? 가무를 잘하는 오. 사람을 기생이라고 춤추고 옛, 노래하고 사극했고 아 그래요? 그럼 잘 불렀네. 아 또 저희가 또 노래 하나는 완벽하게 잘하죠. 예. 또 춤은 춤, 노래는 노래. 일단 의상부터 글러먹었으니 내가 의상을 주겠다. 갈아입고 오도록. 저걸 입어야 된다고? 자! 받아라! 어? 뭐야? 어 이거 여자 옷인데? 어 뭐야? 다 여자 옷인데? 남자 옷 없어요? 남자 옷? 너희들은 기생이니 그 옷을 입거라. 너는 털이 굉장히 복스러워. 에 아예 아니요.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딜 보고. 뭐... 어딜... 큰일 났다. 망했다. 오 그래 그래야 기생이지. 좋구만.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예뻐 근데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응. 자 앉거라. 나를 위해서 어디 노래 한 곡 좀 뽑아보거라. 여기서 바로요? 어 한국 노래 잘 불러요. 오. 마음껏 제가 그나마 불러보고. 아는 노래 그냥 딱 한 소절만 읊을게요. 아, 아. 진짜 떨리나. 아이, 아 빨리! 그래야 빨리! 아, 편하게 하거라 편하게. 어차피 못 부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이 못 부르는 건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와타시 츠이테 이쿠요 또 나 미라이. 우와 이런 외국 노래 봤나? 아유. 지금 한복을 입고서 말이야. 아는 노래가 일본 노래 말고 없어가지고 못 들어주겠구만. 자 다음. 동해불과 백두산이 말. 자 다음.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저분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너희 둘의 노래는 내가 정말로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구나. 너 말하는 거야. 니네 둘 다 노래 부르라니까 동해물과 이게 왜 나와? 너 왔다 신호가 왜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 소리꾼 출신 사또로서 내가 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무서워. 잠자코 따르도록. 네. 또 이제 옛날 PDSD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PD였어요? 예. 전 PT 말고요. PD요. 여기 PD가 문제입니다. 사또 내민 거 보고 뭐 점 쳐주시나? 이 생각도. 나 뭐 점 보러 약간 무서워가지고. 아, 전 진짜 그 진짜 많이 봐가지고 군대에서 제 모닝 엔젤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노래를 알려줄 텐데 노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부터 알려주겠다. 하, 덥다. 형님 더우십니까? 오. 플러스 10점. 오 플러스. 아니 뭐야 이런 걸로 하는 게 어딨어. 야 목주름 한 줄 그어줄까? 아 연병하지 마. 어허! 주목. 주목. 자 지금부터 가르쳐줄 발성은 젓가락 발성이다. 오 젓가락 발성이 뭡니까 형님? 그래. 형님이라고요? 형님? 날 따라해보도록. 이 젓가락을 세워. 세웠지? 네. 이 어금니로 약간 문다는 거 생각해. 어, 너 해봤니?
잘하네. 아 뭐야 얘는. 아. 아 그래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 향까지 하. 아.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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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냥 음을 못 잡으시네. 이게 발성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구나. 안 되세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여기 하면 되는 게 뭐야? 안 된다고요. 이렇게 물고 젓가락 물고 발성하게 되면 공명점이 좀 더 잘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아. 아, 다음 또 없어. 자, 다음. 아, 아. 아 말을 못해? 아. 말을 아예 못하는. 아, 아, 아. 선생님, 얘 여기 이빨 하나 없어요. 아이씨!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니네도 시도 때도 없이 이걸 문 다음에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오. 자, 다음 수업은 이 복식으로 노래하기 방법을 알려줄 거다. 배꼽 아래쪽 여기에 힘이 잘 들어가야 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때린 거를 예상하면은 헉 힘이 들어가잖아 그쪽에. 맞아. 맞아. 그렇지. 예, 그거를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이 아랫배에 힘을 주게 되는. 오. 그런 연습을 할 거다. 너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 그럼 먼저 너부터. 죽었어. 다시 해봐. 다시 숨을 쉬어야지. 뇌가 안 나와. 배에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개구리가 있어. 아니 배가 고파. 지금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아니,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 진짜 소리 안 들어가나? 아니 소리 안 들어가나? 진짜 개 소리 개 뭐야? 진짜 개구리야. 오, 그렇지. 이렇게 눌린 이렇게 힘을 저항하는 느낌. 소리 배로 개구리. 아니. 배로 개구리. 아니 이게 물을 마셨는데 왜 이러지? 여기 저항하는 힘, 내 이렇게 누르는 힘을 버티는 힘으로. 오. 어후. 하! 와! 배에 힘 들어갔지? 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 발성, 방금 발성 굉장히 좋았지? 아. 놀래는 발성. 아, 그런. 그런 거. 느낌. 다시. 하! 누나, 누나, 아니 누나, 아니 아니 그 사또, 보디블로 왔. 미안. 재밌겠다. 그럼 그래. 제가 해볼래요.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스트레스를 풀어봐. 재밌겠다. 나도 할래. 아니 근데 이게 배가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똥배인가? 아, 이렇게 때리면 아프지. 복싱이지. 복싱. 아니, 안 아니, 안 아프다. 복싱이 아니고 복싱이잖아. 아니, 안 아프다. 아니, 개세게 때렸어요. 멍든 것 같아, 살짝. 오, 시험자. 이 정도 아니었죠? 오늘 막 지기네, 오늘. 시험자. 개열받아. 아니, 뭐, 한마디로. 자, 다음은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해 볼 거다. 바이브레이션 아~ 할 수 있나? 다들? 한번 해봐. 어? 좀 잘했지? 비슷한데? 봐봐. 지금 칭찬했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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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님이십니다. 자, 꼬금이. 아~ 근데 그게 맞아. 어, 맞아. 그게 맞는데 그걸 빨리 하면 바이브레이션이 맞아. 감전 당했냐?
된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안 돼. 원래 그 방법인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그쵸. 속성으로 배워야 되잖아. 빠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바로 요것이다! 뭡니까? 고기 구워 먹습니까? 아, 네, 먼저 시범을 네. 보여주겠다. 여기 올라가서 이걸 제대로 하면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약간 이걸로 이제 감각을 이렇게 들어. 구부리면 내가 내 목소리 컨트롤할 수 있고 오. 펴면 이렇게 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이거를 이용해서 오. 그대 기억이 바이브레이션을 끝에만 하잖아. 오. 그러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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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앉아서 예, 불렀다가 바이브레이션이 딱 필요할 때만 서는 거야. 오. 저쇼 컬렉션 라인 이지 액세스 라인 스스로 메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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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흔하니 사랑이 흔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가수 되기 힘들네. 한 명씩 해보도록. 또 나야? 또 가. 자 시작한다. 오오오오오. 자 됐어. 오케이.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이제 안녕 영원히. 이야. 웃겼다. 아 웃겼다고요? 잘한 게 아니고? 돌고래. 딱히 저는 이 기구가 필요가 없는 게 원래 바이브레이션을 잘해요. 아 저 그만 듣고 싶어요. 아니 진짜 잘해 나는. 자 다음 뽀금이. 일단 오케이. 어. 근데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 아, 너무 웃겨! 띠또 띠또 띠또. 아니, 거의 목주름이 너무 떨려. 야,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아, 이거 뭐. 아니. 똥구멍까지 떨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구미 목주름이 제일 많이 떨렸어요, 진짜. 저 사람은 컨셉 갑자기 왜 잡아요? 디토 노래가 뭐였더라? Say in the 디토. Like a little. 어때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자, 얼른 내려오도록. 어, 재밌다. 어, 뒤에 너무,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제일 작죠? 너무. 애기야, 훨씬 잘해줄게. 예, 예. 잠깐만, 이거 내 진짜 못하겠어. 털. 오. 어, 진짜 뭐지? 이 생각밖에 안 했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엔딩 요정. 엔딩 포즈를 배울 거야. 엔딩 포즈. 엔딩 포즈가 뭡니까? 노래 끝나고 나서 뭐 그렇지. 뭐야? 걸그룹이나 보이 그룹들. 아. 음악 방송 같은 거 다 끝나고 나서 엔딩 요정 같은 걸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는 걸 좋아해. 빵빵빵 탕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인위적인데요? 누가 봐도 완벽한 인위적인데? 이렇게 거친 숨을 좀 몰아쉬어주는 게 좋아. 뭔가 나 굉장한 열정적인 무대를 해냈다. 그런 느낌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포즈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뭐 이렇게 뭐 볼 하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막 이런 거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충 알겠지? 그러니까 한 명씩 준비 시작.
야, 귀신도 도망치겠다. 귀신도 도망치겠어. 아, 진짜. 개 잘한다. 잘했어. 개 잘했어. 잘한 거예요, 이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 자. 아, 난 딱히 생각한 게 없는데. 준비, 시작! 안경 진짜 짜증나네. 그래, 괜찮아. 가. 가라고요? 피디님 보고 해주세요. 좋아한다. 오늘. 쏠려. 뭐 쏠려요? 자, 다음. 자. 전. 준비, 시작! 와, 진짜. 좋아. 답도 없다, 답도 없어. 그러려니 해야죠. 자, 이제 레알 찐 마지막. 또 있으니까? 해주겠다. 싫어? 전 좋죠, 형님. 너희가 이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를 잡고 부른다면? 우와, 씨. 아이돌. 아이돌 같아요. 고마워. 가수잖아, 멍청아. 고마워. 핸드 마이크를 잡는다고 했지. 그래서 이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좋은지. 그리고 모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노래 부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 재미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연스럽게 잡아. 오. 각도는 한 이 정도? 한 45도. 응.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어? 다들 네. 한번 잡아봐. 뭐, 덤벨이야? 왜 이렇게 세게 잡아? 나 약간 요런 식으로 엄지를 탁 해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어, 됐어, 됐어. 다음.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인스타에 떠도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던데. 좋아. 잘해, 잘해. 귀신의 집에서 너 나오면 진짜 별점 100점 나옴, 진짜. 저런 표정만 안 찍으면 되게 잘, 이쁘게 되게 잘 되실 것 같은데. 니네 둘이 이제 듀엣을 할 거라며? 그건 그렇죠. 네. 내가 해야죠. 그러면 어쩔 수 이제 없이.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니네 둘이 한번. 아. 진짜 한 맞추기. 해보거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또, 그냥. 아우, 꼬라보는 거 말하냐. 아우. 뭐? 아, 빨리 해, 그냥. 해다 해. 아로하 후렴하세요. 아로하 부르는 거 한번 불러봐. So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서로 마주봐요. 전날 밤에 서로 마주보면서. 전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 듀엣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언제 서로를 바라볼 건지, 언제 시선을 뗄 건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좋아.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얘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냐고. 이 사람 눈을 쳐다보면 노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매지가이를 해. 매지가이. 매지가이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을 뜨라는 거지. 이제 Love is so true. 아 진짜 개구리 닮았다. 오늘 왜 이러냐 너. 우리 아빠가 두꺼비 닮았다. 미안합니다. 이겼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시작. You are so 아 뭐였더라? 아 가사도 안 해가지고. 너 알아? Love is so sweet. 전날 밤에 든 꿈에 젖어. 잘한다. 많이 늘었다. 그다음 뭐였더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니 좀 외워라. 뭐해 하는 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 야 미친 것도 다음 주인데 씨. 다음 주라고? 네 다음 주에요. 하는 게 뭐야. 아 근데 짱나게 하네. 자꾸 왜 이렇게 쫑알쫑알거려. 존나 못생겨. 말은 존나 많아. 뭐가 누가 더 못생겼어요. 말해봐요.
내가 이거 자, 입어도 자. 너는 아니야. 제가 더 잘생겼죠? 맞죠? 야! 아, 진짜 현빠 같은 못생겼어. 니는 눈, 코, 입, 목 다 못생겼어. 오빠는 수염도 못생겼어. 둘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만해. 아니, 그만! 욕이야, 그냥! 야, 안 할래! 짜증나게. 아, 난 지금 왜 저... 빠져! 아, 진짜, 야! 나가! 야,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내가 더 잘 불러! 나 집에 갈 거야! 꺼져! 나도 안 해, 나. 땅 왜 하고 있냐, 납치당해가지고. 무한 안 해. 가지 마! 안 해, 안 해. 안 해. 얘들아! 당황스러웠죠? 굉장히. 지금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근데.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에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